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가족끼리 인사하세요. 완전 복음 체질 됩시다. 자, 이거들을 말씀 가지고 복음 시대에 합당한 새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이 19 이전과 이후로 문화가 확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스크 쓴다 이거 자체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마스크를 썼다 이 말은 중환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죽기 직전까지 안 쓰는 문화인데 그렇게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하는 문화로 바뀌어졌어요.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은 마스크를 다 썼지요.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죠. 어떤 사람은 안 타버려요, 그냥.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타면 안 타버린다. 그만큼 서로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화상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많이 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플리츠상을 받은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BC, AC 그렇게 BC와 AC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BC는 코로나 이제 이전에 의미하는 비포 코로나 그리고 AC는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 이전 이후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세계 문화와 질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오신 후 BC, AD 이렇게 우리가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nno Domini,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역사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세계 역사가 확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 때 삶과 그게 빛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AD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종교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 체질 내가 예언기에 와서 정말 복음 깨닫고 완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뭐요?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붙잡아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한 이 바리새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시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본질, 이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율법주의적 삶을 지금 완전히 예수님 오셨을 때 살고 있었어요. 형식만, 율법 형식만 갖추고 그것만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철저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교, 온 동네 사람들 다 죽일놈, 도둑놈 이렇게 취급하는 세리, 이 사교를, 세리장 사교를 직접 불렀어. 다 그냥 막 욕을 하는데 아예 사람들 근처도 못 와. 숨어 가지고 예수 보고 있는데 예수님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바리새인 세리가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도둑놈 세리인데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 먹을 수 있냐?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세리 마태, 이 마태가 세리 이 마태를 제사로 삼아버려. 현장에 가늠한 여인 돌로 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칠날 쳐라. 너 죄 없는 사람 쳐라. 전부 지적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주의 이것을 다 깨뜨리는 사이가 있었어. 한마디로. 옛 틀을 완전히 이제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 영계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해 무익한 옛 틀을 다 깨고 복음 시대에 합당한 새 틀을 갖추는 그런 믿음 성장의 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성취자 예수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주 다양한 각도로 조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이나 선지자, 그럼 다 해요. 율법 39권 다 해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이 구약이 무슨 말이냐. 율법 선지자가 한 말이 그 내용이 뭐냐. 구약 시대에 예언된 이 모든 사람 말씀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가장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조항 하나를 그대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만들어낸 이런 규례들, 각종 규례를 덧붙여가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이 정리한 율법의 수는 613가지.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그렇게 나눴는데,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어렵게 되지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율법을 다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요. 왜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이 법, 만드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 통해 주었느냐?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너희들 노력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라는 메시지예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율법을 사실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성경의 핵심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 구약성경의 핵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땠냐? 구약성경은요, 범죄한 인간, 저주받은 이 운명이 율법 준수에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언약 흐름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피 언약, 이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 가장 중요한 이 임마누엘, 그걸 그대로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야만이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나타나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빌렸어요. 그대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뭐요? 어렵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거 지킨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어려운 자가 된다. 어렵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 이거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밝히고 계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는 끝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착각 속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종교생활의 특징이 뭐냐? 갈등합니다. 염려, 걱정, 불신자고 거의 다른 종교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나는 성가대 찬양,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난 눈물이 나서 막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이 성가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이 관계가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 사람인지 몰라. 아, 찬양이라도 같은 찬양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영적인 아버지를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야, 저 찬양 내용, 저것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구나. 금방지 잘하나 못하나 보자. 누가 앉았지? 누가 소리가 크지? 누가 적지? 종교입니다, 종교. 그 율법입니다. 그 답 안 나온 사람이에요. 완전히 생고생 그만하시고, 완전히 이제는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뭘 방황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어제는 행복했다. 오늘은 슬픕니까? 어제는 지난주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못 받았습니까?
그거 다 율법이에요. 자기 의에 자기 의. 이 그리스도가 의로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의 의로 드러나야 되는 내가 드러난 내가. 내가 기준이에요. 모든 판단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상과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거기에 무엇이 응답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해석가로 유명한 존 맥아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자라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 영적으로 자라난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진리를 아주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가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이 갈렙.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레스 바냐에서 여리고 정탐 후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싹 다 불신앙에 빠졌어. 안 된다. 우리는 저 안악 자손 이길 수 없다. 시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어마어마한 성벽에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200만 명이 싹 다 불신앙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런데 이 갈렙은 당당하게 이런 불신앙에 도전을 하고 물리칩니다. 이 갈렙만이 200만 명 대 1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 잡은 게 갈렙밖에 없어요. 200만 명 중에 갈렙밖에 없다고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다수길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 말씀 갈렙만 말씀을 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뭐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환경에 속지 마라. 온전히 말씀 순종이 그를 유일성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골이 장대한 아랍 자손들이 차지했던 이 헤브론 앞에서 전부 주저앉아 버렸어. 아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때 갈렙이 났습니다. 자, 이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만 명이 불신하고 있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주권을 믿었어요. 결국 언약 붙잡은 이 갈렙은 뭐요? 최고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습니까?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태어나 처음으로 지금 느끼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많은데 재앙 중에 전염병이 돼서 그야말로 전 인류가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야, 시작.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앞으로 계속 자기를 이제 진짜로 영적으로 홀로 서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혼자 있다라도 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이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 갈수록 우리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이라니까요, 지금 극한 상황. 지구촌이 난리잖아요. 당당거리는 최강대국, 최고 잘 사는 미국이 50만 명이 넘는 전염병이었어. 감당 못 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 후손들, 언약 심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아니, 그 빨리 끝나가, 빨리 예배드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늦게 된다. 아, 이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사인을 크게 주는 거구나. 이런 일이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더 세게 옵니다. 계속 올 것입니다.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한 것이 뭐냐? 자,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더하고 빼지도 마세요. 더하고 뺄 능력을, 그런 자격을, 그런 힘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말씀 더하고 빼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성취에 모여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다가 그냥 시간표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도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 쓰는 도구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쓰고 떠나고 쓰고 없어지고 그때그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딱 있더라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보험, 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쓰고 없어지고 쓰고 버리고 쓰고 하늘, 아, 그때그때 쓰시는구나.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기를 하나님 쓰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고. 이것이 무슨 주장이죠? 도구 주제에. 그게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도구일 주제에 쓰임 받다가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예언계 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가장 선두로 쓰임 받는 언약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깨는 예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적. 이게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가 아니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뭐 별로 관심 없고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버리고 경솔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 이거 참 너무 좋다 이건 별거 아니야 무시해버려. 본문에 말한 것은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꽉 드네.
어떤 말씀은 거부반응이 확 생겨.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부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똑같습니다. 바리새 서기관들. 내 생각, 내 주장 맞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내가 안 맞아. 내가 합니까? 내가. 이게 뭐냐? 나의 예털이에요. 나의 예털. 사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하기 싫어도 부담돼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돼. 공부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여러분 건강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만보 걸어라. 만보 걸어라. 응? 계단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라.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알지요? 아무도 안 올라가. 저는 매일 출근하면 바로 몰도 마찬가지 매일 걸어서 올라갑니다. 지하담지 샵시드. 건강을 해야 되니까. 또 운동합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운동해. 건강 하기 싫어요. 앉아 가만 앉아 그냥 먹는 거 먹고 테레비 보고 앉으면 최고 편하지. 그래가 세계보험 하겠어요. 그래서 스케줄대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부담이 돼도 싫어도 짜증나고 부담 내 체질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승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예틀을 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한 단계 성장. 한 단계. 아이들 막 시험 공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곧 끝나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간다니까. 그 다음 단계 올라가. 힘들지만 딱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율법적 삶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완벽하고 행위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가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들에게 형식적 율법주의의 삶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본문 2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단순히 행위적인 살인, 행위적인 간음 이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 사람을 보면 아주 잔인할 만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율법적 삶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롭게 열린 복음 시대에 걸맞는 모든 예틀을 다 깨라 깨라 깨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올바른 말씀 적용이에요. 말씀 적용. 반대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초대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세요. 초대 수도원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뭐 전부 다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주님의 원하는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판단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뒤로 하고 안토니는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무려 35년 동안 호행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런데 그 35년 동안 고행을 한 기록이 역사로 남아 있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안 본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본다고 해서 죄 안 지으면 천국이지요. 지상 천국이지요. 안 만나고 안 본다고 해서 그렇게 죄 안 지으면 천국이지요. 그런데 보지 않는 그 자리가 더 무서운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마귀가 나와가지고 밤마다 귀신이 시달려 혼자서 잔지려고 사막에 와 있는데 밤마다 귀신이 또 정욕 때문에 막 끌어놓은 정욕 때문에 몸부림을 쳐 매일매일 밤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35년을 고행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한마디예요. 시달린 것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로 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육체 떠날 때까지.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기독교는요 사상 종교처럼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처럼 비우고 비우면 오히려 더 큰 귀신이 그 자리를 파고 들어와 일곱 배로 전에보다 일곱 배로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이전 행편보다 나중 행편이 더 심하더라. 예수님 말씀이. 제가 귀신 쫓아왔어요. 제가 복음 모를 때 귀신 쫓았는데요. 옛날 수용로 있을 때 귀신 들린 이 한복하는 아줌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갔더니 손가락 끝을 잘라가지고 탁 이 뼈를 내가지고 속을 삼아 오늘 어르신들 저 귀중한 거 보여주겠다고 이 뼈를 보니까 뼈를 이 거울에다가 이 유리를 깨가지고 이 잘라 이 손가락 이거 중간 걸 중간 마디를 떠내는 이 귀한 거라고. 이 남편은 벌벌 떨고 앉아있고 이 여자가 막 귀신 들리니까 막 남편을 후리는 거요. 보니까 할아버지 귀신 들어 할아버지 음성으로 때리니까 뭐 남편이 벌벌 기는 거지. 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귀신 쫓아내요. 귀신 나갔어요. 완전히 정상됐어요. 뭐 교회 등록했어요. 끝. 우리는 더 이상 뭘 모르니까. 그래서 또 아, 귀신 나왔구나. 이제 치유됐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눈물 쭉쭉 흘리고 아, 그리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기 이제 우리는 다 됐다. 거의 한 달을 했다니까 밤마다 가서. 그래서 다 나은 줄 알았더니 꽤 잘 다닌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났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갔네. 그 시장 옆에 있는 다리 거기서 무당대였대. 무당 전축했대. 지금 무속인들 돌아왔잖아요. 무속인들. 응? 돌아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분들 시달립니다. 지금. 여러모로 시달립니다. 갈등 많습니다. 무속할 때 뭐라 돈이나 들어오지. 뭐 또 하나도 안 들어오지. 뭐 다른 건 쉽지 않지. 근데 막 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무속인들 딱 돌아가면 뭐냐. 매일 하루도 빠지 말고 하루 종일 24시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안 채우면 큰일 나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라, 무소유, 다 비우라, 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채워라.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느낄 때 예틀이 깨지고 치유됩니다. 예배 시간 말씀 들으면서 하, 말씀이 너무 좋구나, 말씀이 달구나, 그 사람은 예틀 벗어난 사람이에요. 말씀이 달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읽는다, 뭐 듣는다, 머리에 정보를 그렇게 입력한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자양분이 되는, 내 몸에 영양이 되는, 세상 살아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언계저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참 복음의 비밀을 그 축복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생명력이 충만한,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24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이동이 지금 멈추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동이 다 멈추어졌어요. 다 그냥 수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막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도 선수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은 다낭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갑니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트남 독립의 영웅, 국부로 불리죠. 국부 호치민. 이 호치민의 좌우명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불변응만변입니다. 이불변응만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가 만 가지를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를 다 대응한다. 한마디로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의 이 독립을 자기는 하겠다. 내가 변치 않는 한 이 나라는 독립된다.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 이불면 억만편 이 사상 가지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합니다. 세상 거는 인간의 사상, 종교, 시대 흐름 따라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그려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요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통해서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여러 시험될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뭐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걸 너무 믿었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변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고 변함없는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말씀 핵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느니라. 변치 않은 유일한 분이에요.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 불변하는 예수님으로 변하는 세상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대 복음에 합당한 셋틀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습니다.
영적 지각 변동 일으키는 복음 시대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시대에 합당한 새털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사실 알고 언제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참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 날마다 예털을 벗고 새털을 갖추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